어, 당겨. 그래, 친구야. 그렇지. 어, 퍼블! 설마 더 잡나요? 이건 빼야지. 어쩔 수가 없다. 전멸, 전멸 없니? 죽어야지 그러면. 죽여. 너 전멸 있니? 있구나. 넌 전멸 없지? 자, 이제 탑라이너 잭스가, 자, 이제 잭스 지리는 손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잭스 싼다, 싼다, 싼다! 잭스가 보면은 싼다는 바로 그 아이템, 파란색 반지. 이 반지를 사가면 이제 잭스가 가버려! 그나마 잭스가 이거 먹고 싶지 나보다 경험치는 조금 많겠는데, 그래봐야 니가 잭스지! 신발이 없어요, 신발이! 어, 352속 가지고 팀으로 잡을 수 있겠니? 2속을 더 올리셔야죠. 아, 끝내주지? 저는 잭스의 첫 번째 아이템, 첫 번째 기술을 알고 있습니다. 1을 찍었어요, 1을. 1을 찍었거든, 1을. 그래서 돌진을 할 수가 없어, 돌진을. 그건 뭐에 맞아야지. 맞으셔야죠. 그죠? 그래. 어, 싸워볼까, 친구야? 우리. 여기까지만 싸우자. 내가 보니까 점화가 없다. 뭐지 이거? 어이 친구, 오 잘했어. 전멸을 뺐구만. 아! 휴. 친구를 물으면 안 되지. 탑 신병자들은 옛날부터 1대1 승부를 즐겨 했단다. 탑 신병자가 친구를 물으다니, 그 말이나 됩니까? 그러면 안 되지. 개쫄보네. 잭스를 잡은 거 보고 진짜 남자인 줄 알았는데, 캐릭터 오르는 거 보는 거는 다르네. 어, 행동이랑. 딱 여기까지 먹고 하나만 더 먹고, 아니야 하나만 더 먹고, 집! 힘의 균형은 유지되었다. 자, 그리고 내가 알기로도 잭스는 정말이지 라인 클리어가 쉔이나 잭스나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초반에는 물론 걔보다는 조금 더 낫겠지만, 자, 우리는 그냥 집에 갔다가 다시 갑시다. 저기 학살 중입니다. 아, 실패! 자, 자, 이거 정말 진짜 열심히 고민을 해본 결과, 저 잭스가 지금 롱소드 두 개를 들고 왔다는 거는 모랑 가겠다는 소리죠, 모랑. 어. 그렇지. 잭스야, 니가 지금 모랑 말고 선택지가 없지. 그리고 너 지금 전멸 빠졌지, 내가 알기로는. 아휴. 전멸도 빠지셨고, 포션도 다 빨았네? 이제 다 빨았으니까 뭘 빨 것이냐? 니가 들고 있는 게 뭐가 있냐? 먹고 싶어도 없잖아? 그지? CS를 먹고 싶어도 내가 가만히 놔둘 리가 없지? 어, 그렇게 너는 간다. 이게 바로 가이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이팅! 이게 바로 가이팅이에요! 아,
정말 방금은 제가 봐도 잘된 카이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어? 사람이 그렇게 티모가 쉽게 죽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달려오면 안 돼. 티모가 이렇게 W를 켜고 왔다 갔다 하면 이 속이 올라가지고 어? 한 번 정도 평타를 피할 수도 있는 거고 잭스가 전멸이 없으면 죽어야지. 억울하면 저만 들고 다니든가. 생각해보니까 저만 해. 왜 졌지 근데? 너 왜 졌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만데? 그러네? 일단 모르겠다. 자 그래 CS 먹어. 일단은 왠지는 모르겠지만 그거는 전화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졌고. 야 남자다. 마방템 따윈 필요 없다. 나는 갈 길 간다. 그래 나도 갈 길 갈게. 야, 원래는 이렇게 절대로 가면 안됩니다. 잭슨 상대로 원래 피통도 좀 올려주면서 여러분들 다 생각을 해야죠. 사람이 하나만 생각을 하면 안된다. 주식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다 보통 그렇게 망합니다. 아 이거 큰거 있어. 아 이거 진짜 지린다. 100만원만 있으면 너는 오늘부터 부자. 이렇게 했다가 그거 믿고 100만원 날리고 이 새끼 저 새끼. 그렇기 때문에 항상 투자는 분산 투자가 최고다. 그래서 원래 주문력도 사고 피통도 사고 이것저것 사야 되는데 우리는 왜 이걸 샀겠습니까? 우리는 극단적인 로또를 노립니다. 극단적인 로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발 역전 인생 역전. 아 전멸 없으면 이제 아이 또 맞아야지요. 자 국가 공인 도박 로또 한번 하자. 아 국가 공인 도박 로또. 그러고 가면은 당연히 벗을 수는 한수 앞을 보고 까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로 가면 뭐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 친구야. 거기로 가면 방법이 있니? 있네 방법이. 방법이 있네. 아유 놀래라. 잭스 똑똑하네. 맨사 회원이네. 야 이거 미래 서울대생이랑 지금 라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설마 저거를 살아갈 줄이야. 괜찮네. 괜찮습니다. 맨사 회원이라고 해가지고 뭐 전멸 두 개 들고 다니나? 아니거든. 맨사 회원보다는 페이커가 훨씬 짱이지. 자 머리가 아무리 좋아봐라 손이 안 따라주면 아무것도 못하는데. 자 중요한 건 손이죠. 중요한 건 손. 머리가 아무리 좋아도 어쩔 수가 없어. 손이 안 따라가면. 자 비록 맨사 회원도 서울대생도 아니지만 손 하나만큼은 자신 있는 아재가 너를 심판한다. 그래 죽어. 그렇게 잭슨은 다시 300원이 되었던 것입니다. 잭슨은 그냥 300원일 뿐이지요. 그리고 나면 이제 잭슨가 이런 걸 보고 깜짝 놀라야 될 때가 됐는데. 아 이거 도라닝. 이제는 이런 부끄러운 아이템을 벗어 던져버리고 우리의 아이템인 마법관통력 기괴한 가면을 끼고 자 이렇게 한 번 더 잭스의 머리통을 박살을 내려가 보도록 합시다. 무빙을 하고 싶으면 W를 찍으시고요. 아 나 무빙 싫다. 나는 그냥 조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실명 다트 찍으세요. 여러분은 마음대로 찍으면 됩니다. 항상 스킬은 여러분 마음이야. 니 마음대로 찍으면 돼. 뭐 티모 공략은 봤는데 아 티모 공략을 보니까 2부터 찍으라고 하던데요. 아니야 나는 미친놈이다. W3만 티모에도 상관없습니다. 같은 편한테 욕처먹을 뿐이고 엄마 아빠를 지킬 수 없을 뿐이고 그거 말고는 괜찮아. 그래 지금 일반하면 점수 안 떨어지겠네. 그거 말고는 별거 없어요. 괜찮아요. 그거 좀 따가울 거야. 아이쿠 그냥 한 대 맞아주시네. 한 대 한 대가 중요한데. 자 잭스 가져가지고 올 생각이 없다. 어디 갔지?
잭스 같은 남자의 캐릭을 골랐으면은 아 티모 나 잭스 간다! 큐! 점프! 딱 이렇게 해야지. 게임을 왜 그렇게 소심하게 해? 소심하게 했어. 왜 그렇게 해, 게임을. 그렇게 게임을 하면 안 돼. 자, 지금 어이구. 아우. 어, 왜 이렇게 늦게 터져? 일단 님 갖고. 아! 저게 약간 어, 잠깐. 친구. 그렇지. 그렇지. 아. 거기에서 용맹하게 나는 CS랑 싸워도 이길 수 있다 하면서 돌진 한번 빡 쓰고 으아악 돌리다가 딱 죽으면은 요새 애들은 너무 쫄보 같아. 7, 8, 9, 땡. 좋았어. 자 이젠 진짜 남자 대결. 봐,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남자는 이렇게 포션을 못 사더라도 난 그래도 괜찮다. 나는 잭스를 이길 수 있다. 이런 배기 하나만으로 탑을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잭스 같이 아 갈까 말까 갈까 말까. 아유 그런 쫄보 같은 마인드 좋지 않습니다. 오빠 호랑인지 아닌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저런 댐터리. 사람이 주태가 있고 신념이 있어야지. 나는 모랑충이다 하면 딱 모랑 가고 나는 삼인충이다 삼인체 가고 이래야지. 어이도 저도 아닌 아이템을 그런 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어? 도망가시네요. 자, 다 비렸고 실명 하나만으로 다 버티는 나에겐 무빙이 없다, 스킬트리. 세주아니가 이제 어디 있는가를 생각을 해야 돼. 오케이, 세주아니 미드. 자, 미드 하나 깔아두고. 자, 잭스야. 이제 또 한 번 다시 고통을 받을 때. 아, 삼위충인. 뭐지, 저건? 삼위도 아니고, 모랑도 아니고. 처치했습니다. 주특기가 뭐니? 너 입관이 문관이? 왜 그렇게 템이 깔라가 있지? 입관입니까 문관입니까? 과를 확실하게 해라. 과를 확실하게 하세요. 과를 확실하게. 숙고 가면 안 되지. 아, 이중! 아, 그게 있네, 복수 전공! 어, 아, 알았어. 그럴 수도 있지, 그래. 많은 방법이 있었네. 아, 복수 전공의 말로는 좋지 않습니다, 보통. 아름답지 못한 결론이 나옵니다. 이도 저도 아닌 거지. 전공. 자 한번 보자. 복수 전공 한번 봅시다. 친구야. 아! 오메. 오메. 어머. 어머! 오메! 어이 뭡니까 이게? 아니 아무리 티모가 잡고 싶어도 그 원딜러랑 정글러랑 다같이 미드랑 그렇게 하면 돼요. 어 니가 죽으면 안 돼. 니가 죽으면 안 되지. 니가 죽으면 안 되지. 그렇지. 그래 그래. 그럼 넌 이제 죽었지. 이렇게. 오 아니네 데스크. 오 이거
갈립은! 야, 힐까지 맞고 죽었네요. 역적입니다, 역적. 저런 리븐을 보고 역적이라고 할 수 있지 않... 아이, 그랩 실패. 하지만 괜찮다. 어, 이건 뭐지? 야, 곤란하다, 곤란해. 아, 나 잡았다. 일단 끝났네. 자, 그러면은 한번 내가 옛날 생각으로만 생각했던 그걸 한번 해보자. 생각만 해왔던 바로 그 템트리. 나는 이제 피통을 올리겠다. 아, 저럴 수가. 지가 못해놓고 남의 엄마 아빠를 공격하고 있어요. 아, 롤에서 최악이죠. 게임이라도 잘하면 사실 사람들이 조금 덜 빡치는데 게임도 못하면서 남의 엄마 아빠를 저런 식으로 공격하면은, 아, 이거 미래를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지 못하고 있어요, 저 친구. 너무 앞만 보고 욕을 하고 있어. 너무 앞만 보고 멀리 봐야지, 멀리. 저라면 같은 편한테도 극딜 받고 상대편한테도 극딜을 받죠. 9-1. 자, 잭스. 벌써 잭스가 딜 들어갑니다. 리븐한테. 예상했던 결과죠. 왜 그래 같은 편을 딜을 합니까? 남도 딜하고. 어, 같은 편을 잃었어 제 친구는. 이제 같은 편이 없어. 아군을 잃었다, 아군을. 전체 채팀으로 왜 싸우냐고요? 나는! 사실은 존나 잘하는데! 우리 편이 못해서 졌다! 라고 어필을 존나 하고 싶어서 그래요. 어필을 하고 싶어가지고 매우 나는 내가 보여준 이건 내 실력이 아니냐? 난 사실 매우 잘해! 라고 말하고 싶은 거야, 제 친구는. 그게 제 친구가 하고 싶은 얘기였죠. 뭐 이러든 저러든 가셔야 될 운명입니다. 네, 뻥, 폭사. 아이고, 폭사하셨네. 아이고, 이래서 전쟁은 다시는 벌어지면 안 됩니다. 전쟁은 비극이에요. 어, 저렇게 빵! 하면 얼마나 슬픕니까? 집에 가자! 그 사이에 밑에서 더블킬! 자, 잭스가 여기서 멘탈을 보존하는 방법은 그나마 리븐이랑 저쪽에 있는 같은 편 애들 뭐냐? 시비르랑 세주안이랑 잘해줘가지고, 그래, 나는 똥을 싸고 있지만 우리 편이 나를 캐리해주겠지! 이러면서 버티자! 라고 생각하는 건데, 같이 싸면 어떻게 됩니까? 에이, 모르겠다. 똥이다, 똥. 우후후후후! 똥이다! 이렇게 하면서 게임을 던집니다. 가망이 없어지면 사람이 멘탈이 깨지게 되는 법이지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게 그거예요. 그래서 멘탈이 깨져가지고 자라고 있는 거야. 한번 보자. 어, 잭스! 잡아! 멘탈이 멀쩡하지 않죠? 어디로 가야 하오? 저봐! 멘탈이 멀쩡하지 못하다니까! 제정신이었으면, 그래! 여기서 나는 우회전을 해가지고 집으로 살아 돌아가는 것이 여기에서 미래를 볼 수 있는 유일한 근거리입니다! 라고 생각을 할 건데, 아, 빅픽처를 그리지 못해요, 빅픽처를. 저봐! 저기에서 어디로 가야 하오? 좌회전 했다가, 어? 이 길이 아닌갑다. 속방! 찍! 크으, 똥이다, 똥! 똥이다! 이러고 있는 거지. 아유, 저 친구는 이제 멘탈을 잡을 방법이 없다. 내가 보기에는 멘탈이 확실하게 박살이 나가지고 잡을 방법이 없네요. 그의 멘탈은 끝나서 톡 때리면서 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어이구. 아, 그리고 티모가 합류를 하면 물론 도움이 됩니다. 근데 합류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간다고 해봐야 크게 도와줄 게 없어서 그래요. 크게 도와줄 거 있으면 사실 나도 가고 싶지. 근데 크게 도와줄 게 없어서 일하고 있는 거지. 사정거리가 500이라 타워를 때리기가 너무 힘들어. 근데 타워나 때리고 있는 게 제일 낫지. 자, 하지만 다음 미니언이 올 때까지 시간. 오, 이야오. 자, 상대 멘탈 박살이 나고 있다. 자, 멘탈이 박살이 나고 있다. 아이고, 리븐 멘탈이 박살이 나고 있다. 아이고, 저기서 이제 Q 맞으면 리븐. 그래도 리븐이네. 리븐은 망해도 리븐은 리븐.
잘 가. 어, 웬 100원? 아, 저런 사구려 3등급 고기! 좋지 않습니다. 요새 돼지고기도 100g에 1200원은 넘는데, 냉장도. 냉동으로 가면 더 싸고. 진짜 겁나 싸다. 어? 뭐지? 서렌이네. 그래. 갑작스러운 공소리 듣고 서렌인 것 같더라. 아유, 수입산 소고기가 싸다고 생각을 하면 안 돼. 은근히 비싸요, 수입산도. 네.